할렐루야.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복음과 율법 2강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강은 이제 그리스도의 품성을 드러내는 지침서로서의 율법이라고 하는 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태도 중에 오늘날 주의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율법이라는 거룩한 말씀 중 명령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율법의 명령은 하라와 하지 마라, 이거 다 명령이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율법을 무시당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무시당하기 위해서 주신 것은 절대 아니죠.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그러한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율법을 통하여 이 혼란하고 혼탁한 세상을 바로잡아야 할 필요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겠죠. 율법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을 성화시키는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지만, 죽어서 천국 가는 그거 이전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율법은 생활을 이렇게 성화시키는 중요한 매체죠. 진리의 성령님은 그 법대로 우리를 다스리시면서 우리를 성화, 하나님의 성품, 하늘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만들어 가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너무나 혼탁하고 타락해진 이 땅을 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그 법을 놓고,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놓고 주의 능력을 구해야 하며 또한 가르쳐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은 성화, 우리가 성장해가는, 성숙해가는 과정에 있어서 반드시 필수적인 도구가 됩니다. 율법을 외면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기도는 정말로 가증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라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먼저 기도하고 그 뜻이 온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화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씨와 그 영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자, 신약과 구약 다 하나님의 법이며 생명의 말씀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진리라고 하는 이 그런 법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혼은 그분의 생명으로, 그분의 생명과 말씀을 덧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조적인 영의 역사이고, 이것을 덧입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형상과 품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을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과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로 덧립지를 간절히 사모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은 그분의 말씀, 생명과 말씀을 덧입어야 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대하여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지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형상과 모양에 대하여 바울은 질그릇과 같은 것으로 무엇인가 반드시 그 속이 채워져야 되고, 또한 마음의 밭과 같은 것으로서 생명의 씨가 그 마음에 심겨져야 하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생명과 그 본성을 담는 그릇으로 창조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생명을, 그러나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생명과를 먹지 아니하고 사망을 가져오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자초하게 된 것입니다. 그 계명을 어긴 인간들은 결국 주님의 은혜 안에서 진리를 성취하신 그러한 성령으로서 다시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의 능력이 아닌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 계명을 능히 이룰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요구인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분 성령의 능력으로 능히 하나님의 요구를 우리가 이루어드릴 수가 있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베드로는 베드로서 1장 4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데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품성을 드러내기 위한 과정 중에 첫 번째로 죄를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로마서 7장 4절을 제가 찾아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율법이 지니고 있는 기능은 우리의 의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스스로의 의는 아무것도 아니고 또한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율법의 한 기능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신약시대에는 관련이 없는, 없다라고 이해하는 분들도 가끔이지만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로마서 7장 1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율법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법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기록해 놓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율법의 목적은 생명규례입니다. 생명규례이고 죄를 정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요구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4절에는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죄인 줄을 모르는 괴상한 풍조가 요즘 자금에 이르러서 이 시대에 정말로 널리 퍼져 있어서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그러한 시대가 되고 말았다고 하는 안타까운 현실인 것입니다. 자, 율법이 왜 필요한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죄는 시대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의 기준이 시대에 따라 달라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죄는 예나 지금이나 그 기준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문제는 무엇이냐면 죄가 죄인 줄을 모르는 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주님께서 주신 생명을 더럽히거나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인 줄을 모릅니다. 그만큼 율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7장 7절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이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인 줄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법인 율법은 구속받고 구원받은 우리에게서 다시 빛나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회복하신 차원으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죄해 주셨는데 우리 모든 죄가를 도말하시고 속량해 주셨는데 그 효력이 어디까지인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속죄의 그 효력은 무엇에게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죄인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본인이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능력이 필요가 없겠죠. 죄인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속죄의 능력은 모든 죄인에게 효력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 인본주의에 빠져가지고 인간적인 평안을 찾으려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가 정결함을 입고 성화될 수가 있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도, 어떠한 인간도, 어떠한 지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인데요. 하지만 생활의 성화는 그 법이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의의 능력을 덧입게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정확한 지식, 그리고 복음에 대하여 복음의 기능과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율법과 복음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만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는요, 예배 시에 십계명을 낭독했어요. 저희 교회에서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십계명을 이렇게 낭독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오늘날은 율법 시대가 지났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십계명을 낭독하지 않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십계명을 가르치지 않는 교회도 있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현재는 변질된 이 복음이 하나님의 법을 매장해버린 이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다시 새롭게 살아나고 있는 모습은 참으로 기쁜 일이라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율법을 받은 시기가 언제인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율법을 받은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이제 모세의 인도를 통하여 광야로 나온 다음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받게 된 것입니다. 장정만 60만 명이고 이제 뭐 노인과 그리고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다 포함하면 뭐 250만에서 학자에 따라서는 뭐 300만 정도의 사람들이 출애굽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시 처음 행한 신앙의식은 유월절 의식을 기초로 하여 종교력을 만들게 되었죠. 유월절을 유대력으로 1월 14일인데 오늘날 우리 양력의 절기 달력으로 보면 한 4월달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처음 받은 것이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출애굽한 이후에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도자 모세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모세의 아버지는 아므람이고요. 할아버지는 고앗, 그리고 증조할아버지는 야곱의 세 번째 아들은 레위죠. 레위. 그래서 야곱의 셋째 아들이고 레위 때에 야곱의 그 아들들과 함께 이렇게 애굽으로 들어갔죠. 레위가 137세에 죽고 고앗이 애굽에서 살다가 할아버지 고앗이 애굽에서 살다가 133세에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아므람이 요게벳이라는 여인과 결혼해가지고 3남매를 낳게 되는데 첫째 딸 미리암, 둘째 아들 아론, 셋째 아들 모세를 낳게 됩니다. 모세의 나이 40세 때에 그가 애굽의 모든 학술을 통달하게 되지만 자기 동족을 구하려는 그 애민 정신을 소유하게 되죠. 그가 핏줄이 이제 히브리 민족이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되어서 그가 어떻게든지 고통받는 종살이하고 있는 히브리 민족을 이렇게
구원시켜보겠다, 해방시켜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제 지도자로 이끌기 위해서 그를 미디안 광야로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40년 동안 거하게 하시면서 이제 모세를 훈련시킨 다음에 그 나이가 80세가 되었을 때, 모세를 불러서 이제 애굽의 그 바로왕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게 하십니다. 80세에 그가 처음 부름을 받게 되었을 때 모세는 하나님에게 어찌 저같이 무능하고 늙고 힘도 없는 나를 불러서 쓰십니까? 저는 그런 인간이 못되고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을 하죠. 몇 차례 거절을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인도를 받고 명령을 받고 결국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는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에게 쓰임받고 그리고 그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오게 되는 그러한 훌륭한 민족의 지도자로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50일 정도 되었을 때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인도한 그러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출애굽의 지도자, 민족의 지도자,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훌륭하고 큰 일을 한 민족의 지도자가 바로 모세인데요. 그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계획 하에서 그가 광야 생활 40년을 마칠 때 이제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120세라고 하는 나이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죽고 맙니다. 이것이 모세의 일생입니다. 우리가 모세의 일생을 보면서 그가 정말로 힘들고 혈기왕성하고 힘있고 정말 능력 있을 때는 하나님이 그를 쓰시지 않고 그를 미디안 광야에 보내서 40년 동안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그가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은 그를 들어 쓰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쓰임받고 좋아하는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지혜가 있고 내가 학식이 있고 내가 가진 것이 많고 내가 힘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나는 알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 지혜가 없습니다. 학식도 없습니다. 나는 입술이 둔하고 미련하고 우둔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그런 마음 자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십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힘이 있고 내가 가진 것이 있고 내가 많이 배웠고 내가 똑똑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안 쓰시는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에 쓰실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런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지 않고 내가 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까? 나를 빨리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낮아지고 겸손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십니다. 낮아지고 겸손한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여 주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그를 통하여 하십니다. 그렇게 되어 겸손한 사람은, 낮아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지 내가 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은 다 그분께서 하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사용하셔서 그분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분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으신 분,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 일꾼,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 선지생도 여러분들은 무엇보다 먼저 낮아지는 연습부터 하십시오. 무엇보다 겸손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낮아지고 겸손해지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서는 여러분을 낮추십니다. 겸손케 만드십니다. 무릎 꿇게 만드십니다. 그것은 바로 훈련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드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스스로 낮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낮추시면 그 과정은 엄청나게 혹독합니다. 엄청나게 사람이 견디기 힘듭니다. 어떻습니까? 스스로 낮아지고 겸손해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 낮아지고 겸손해지시겠습니까? 그것은 선지생도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스스로 낮아지면 힘들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고 심하게 고통이나 연단받지 않고 하나님에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꾼에게는 혹독한 훈련이 연단과 시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겁먹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감당할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스스로 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겸비하고 낮아져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강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